선선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떠나기 좋은 10월. 가을의 여유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고장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은 고흥이네요. 약간 전체적으로 느낌이요. 뭔가 그 옛날에 시골집에 있는 그 전빵 있잖아요. 막 슈퍼, 땅콩 슈퍼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붕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기 이 동네 오니까 이 마치 이 공기 정말 좋은 우리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아, 이 시작부터 이 시골에 그런 향이 나네요. 크, 진하게 난다. 정겨운 풍경을 따라 발길 닿는 대로 향해 봤는데요. 딱 눈길을 끄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와, 이거 뭐야? 큰 소리 내면 안 되나? 아니, 분위기 정말 압도당하는데요? 이게 사천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천왕상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엄청 크죠? 네. 뭐지? 뭔가가 다른데. 여기 입구부터 문지기가 엄청 살벌하네요.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인 것 같습니다. 밤에 가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흥 파령산 자락 너른 평지에 들어서 사찰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절에만 오면 이렇게 사람이 정신이 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아, 여기 오다 보니까 네. 우리 또 여학생들 또 막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뭐 체험학습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지금 무슨 절이에요? 네, 능가사라고. 네. 여기 저 뒤에 보면 사작대가 있는데 그 사작대라면 417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해가지고 보현사라는 절로 쭉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때 이제 다 전소가 되고 벽천 중현대사가 인조 22년 그때 이제 능가사로 개칭을 하게 산 400년 된 절이네요. 맞습니다. 네, 엄청 오래됐죠.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여덟 개 봉우리가 있는 팔령산이 정말 신성한 네, 느낌이 확 들어요. 진산이 그 어느 곳에 바라보는 팔령산보다 능가사에서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팔령산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천년고찰 능가사는 한때 40여 개의 암자를 거느렸던 곳으로 다섯 개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찰의 중심 정각인 대웅전입니다. 학술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대웅전이 네. 아주 보시면 보실수록 아주 훌륭한 건물. 맞아요. 되게 웅장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저희 능가사에 오니까 사실 딱 오면 느껴지는 거 이 보물 세 가지요, 문화재 세 가지를 많은 분들께서 또 보려고 오시는 것도 있잖아요. 네. 혹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먼저 강의. 아, 보물 보러 가는 건가요? 자, 그럼 보물 찾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고흥 능가사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두 개의 문화재와 전남에서 지정한 세 개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목조 사천왕상, 사적비, 대웅전, 봄종, 그리고 조선 후기 승려인 추계당과 사형당을 가리기 위해 조성한 불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명장이었던 김해립이 숭종 때 만든 동종을 아주 가까이에서 살펴봤는데요. 크기는 되게 큰 동종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게 주조 기술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아주 섬세한 구조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호네라고 하는 그렇죠. 한자어더라고요.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그 한나 용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쌍용으로 돼 있어요. 쌍용으로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게 능가사마다 팔개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일본 사람들 이걸 이제 가지고 가려고 이게 실컷 저 우리 고개 하나 넘어갔잖아요. 네네. 거기를 가면 종소리가 안 나버린대. 그래가지고 다시 너무 의미 있는 그 전설이에요. 전해지고 그랬습니다. 와, 정말 이 소중한 것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 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의미가 깃든 석탑으로 한번 향해 봤는데요. 구글구글한 우리 인생사가 구비구비 이렇게 돼 있지만 법은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의미로. 뭔가 인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좀 어렵더라 돌아가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 쭉 걷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스님 말씀이 진짜 가슴이 콕콕 박히네 아주 그냥. 거짓말 하지 마. 해초일 때려주세요. 해초일 때려주세요. 이 수행하듯 명상하듯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석탑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요. 와.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앞만 보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 앞에 놔져 있는 길 따라가는 거잖아요. 확실히 여느 석탑과 다르네요, 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 잘못하신 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본인의 한번 그동안에 살았던 과거를. 우리 승우 씨가 많이 바쁘셨겠어요. 아, 저는 계속 돌았습니다. 스님. 마음의 평온을 가득 안고 고흥의 매력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서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유자 1번지 맞아요. 고흥하면 또 유자가 유명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유자 옷 입고 왔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 또 성도 유씨잖아요. 유승호 아닙니까? 유자요. 유자오, 유자오. 유자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 야, 벽화 너무 예쁘다. 이곳은 고흥에서 유자를 처음 재배한 곳으로 아기자기한 벽화 골목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포토존은 물론 향긋한 유자밭이 지천에 널쳐져 있더라고요. 어? 아, 이게 유자인가 보다. 원래 유자는 이런 색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안 익은 유자색인가 봐요. 야, 역시 가을 하면 또 유자인데 또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인데요? 겨울이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승우 씨. 지금 가을인데.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의 유자죠, 예. 예. 아, 감독님. 감독님이 짓궂더라고요. 아유, 뭐 어찌 임금이 나에게 유자를 준단 말인가. 아이고, 배야. 아이고, 소문이 만금 가옵니다, 배야. 이 효자가 어찌 이런 걸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유자를 제가 자세히 오늘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서둘러 찾아간 것은 벽화골목 인근에 자리한 한 건물이었는데요. 와, 이게 뭐야? 유자 가공 사업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지금 상큼한 향이 싹 밀들고 있는데. 네. 여기 혹시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유자 가공 공장입니다. 예. 아,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번 해썹 시설과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제품의 다양화와 자동화된 작업 환경 개선 또 품질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고흥은 유자를 원료로 한 다양한 가공 상품을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도 나간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물 선별을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배합 탱크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반대편에 있는 배합 또 탱크에서 첨가물들을 또 혼합해서 그게 같이 여기 배합 탱크에 모여서 이제 혼합을 하는 거죠. 엄청 꼼꼼하네요. 네네. 아, 그럼요. 위생이 제일 첫 번째니까. 너무 잘 어울리신다, 옷이. 이곳에선 수제 방식과 자동화 방식을 적절히 활용한 제조 공정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유자청, 유자 주스, 콜라겐 젤리, 유산균 등 그 종류도 엄청 다양합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원샷. 아, 가야죠. 와, 너무 맛있는데요? 그 유자의 새콤달콤한 맛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다른 유자차와 좀 다른 게 뭔가 자극적이지 않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유자차에서 올리고당을 추출하는 유자차입니다. 와, 제가 절대 미각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맛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 들어가면서 건강을 챙겼다. 네. 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거. 다른 것도 좀 맛 좀.
유자의 화려한 변신에 그야말로 입이 쉴 틈 없이 제가 들어갔습니다. 아, 비타민 풀 충전하고 오셨네요. 유산균도 풀 충전하고 왔습니다. 오홍의 유자는요, 확실히 뭐 23개국의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 믿음이 갈 정도로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맛이 다르고요, 건강까지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위생적입니다. 여러분들 고흥에 오시면은 꼭 유자차, 유자에 관련된 모든 것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고흥 유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요. 자, 그럼 이제 고흥 여행의 활용 점정을 찍으러 가볼까요? 맛이 죽이죠? 어떤 걸 드실지. 사장님 여기 맛집이에요. 이야,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소문이 있던데.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니, 여기 제 택시기사님한테 예, 예. 여기 또 여기 기사식당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예. 여기를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아, 이쪽이 좀 저희 집이 좀 유명한 편인데, 쪽에서는. 솔직도 하셔라. 자신감이? 아니, 여기 삼겹살 백반골이라고 그러던데. 예, 예. 4년 전에 제가 이제 요 가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면서 네. 삼겹살과 백반이라는 명칭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군에서 협조가 있어가지고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삼겹살걸 백반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죠. 이야, 이 가게만의 매력이 있다면은 뭘까요? 암만 해도 3대? 와. 3대에 걸쳐서 장사를 하는 거 하고 꼭 어머님이 해주는 밥맛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든다고 늘 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장님,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맛을 보고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아, 예. 될까요? 아, 그 좋지요. 네, 그럼 좌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올라가시죠. 백종원입니다. 오늘 맛평가 제대로 해볼게요. 백선생도 뿅 바랬다는 고흥표 삼겹살 백반. 얼른 먹어봐야 이 음식의 가치를 더 잘 알겠지요. 아, 오늘도 진짜 상다리 부러지네요. 일단은 이 집은 귀엽더라고요. 잘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있는 집이다. 그리고 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이거. 반찬 보세요, 반찬. 와, 이게 몇 첩이에요, 이게 지금. 15첩, 15, 반찬만 15개예요. 아니, 백반집이지, 이게. 한정식집이지. 어떻게 이게 또 기사식당이냐고. 와, 고기 그냥 이게 무엇보다 이게 대패 삼겹살인데 분명히 두께감이 있어요. 와, 정말 공심이 너무 돌아요, 지금. 아, 향기도 나네요. 또 먹고 싶네요. 아, 진짜 고기 지금 두께가 장난 아니죠? 맛이 더 힘들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두꺼우니까 더 맛있죠. 이 집 장사해야 되죠? 여기 잘 되는데요. 네, 여기는 안 되면 내가 돈 다 물어줄게요. 맛보시면 딱 여기 진짜 아시죠? 맛있는 집입니다. 진짜 내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장사해야 되냐고. 왜 장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은요, 고기가 있죠. 일반 대패 삼겹살은 삼겹살 그 얇게 잘라가지고 볶음 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장님이 머릿고기 있죠, 돼지 머릿고기. 돼지 머릿고기가 굉장히 또 고소한 맛도 있습니다. 돼지 머릿고기랑 이 삼겹살을 같이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얼린 상태에서 막 썰어버려요. 근데 써는 것도 얇게 써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기계로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게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식감이 생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소장님이세요? 자 보세요. 아, 제가 너무 진지하게 들어간 사장님 말씀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입안에 넣어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볼게요. 와, 이거예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돼지고기 일단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납니다. 돼지고기에 담백한 맛이 있으면서 머릿고기 고소한 맛까지 있으니까 뭐 소금간, 페레츄 필요 없어요. 네, 자 이제 영화남 유승호로 돌아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맛있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잠깐 뭐에 홀린 듯이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해보았고요. 고기는 뭐니뭐니 해도 쌈이 진리지요. 상추에 밥, 고기, 콩나물, 마늘을 올린 푸짐한 한 입이면 여행의 만족도가 배가 올라갑니다, 배로. 와. 저게 반찬까지 15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한 공기 부족하죠. 리필도 돼요. 와. 세 공기죠, 세 공기. 저는 여행의 끝은 항상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들어가고 배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정말 맛있게 집에 갈 때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머리가 이 먹거리인데 먹거리가 완벽한 곳까지 있다? 그러면 고흥에 오셔야지. 여러분, 고흥에 오셔가지고요. 어흥 하는 호랑이 만나지 마시고 고흥!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는 이 돼지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흥?
햇살과 바람이 참 좋은 계절, 이번 주말에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력 만점 고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